2021 선크림 리스트업및 선정 기준인데요. 아래 내용을 제품마다 나오는 설명 박스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SPF PA 자차지수 확인된 제품, 본임상, 가임상, 인비트로 측정이 된 제품에 한해서 탑오브탑으로 추천했습니다. 이 제품마다 나노, 논나노 확인된 내용 표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2021 버전의 선크림 탑오브탑입니다. 선크림이라는 카테고리가 워낙 리뉴얼을 많이 하는 카테고리예요. 올해는 특히 코스온이라는 제조사가 이제 제조를 못하게 되는 이슈, 그리고 임상이 완전히 몰려서 이게 되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그 외 베스트셀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021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성분이든 사용했다는 점.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자, 첫 번째 제품은 얘입니다. 아르비엔 흰색의 크림 제형입니다. 미백 주름 선, 이 3중 기능성이고요. 프로필 헵틸 카프릴레이트, 다이카프릴릴 에터와 같은 이런 오일을 사용해서 무기 자차를 좀 안정하게 제형을 잘 잡아주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터프루프는 중, 클렌징 폼으로 지웠을 때 중 정도. 테스터 후기를 보면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더 느껴지는 제품이고 슥슥 잘 발려지는 촉촉한 마무리감이 있다. 한 8시간 지나니까 번들거리는 유분이 살짝은 올라왔다. 쿨링감과 톤업 지속력이 괜찮은, 순하고 클렌징도 잘 되는 반톤업 무기자차다. 다음 제품은 보타니트인데요. 2021 신제품 역시 한국 콜마라. 예, 아르비엔과 보타니티 사용감이 비슷합니다. 징크옥사이드만 사용한 선크림으로 17.4% 사용했습니다. 핑크색, 연한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칼라민 때문이에요. 선크림 성분을 용해하는 그런 성분을 잘 썼는데 그 성분 외에 사용한 오일이 아이소도데케인이에요. 요거는 약간 휘발성으로 착붙이 역할을 하는데 아르비엔에 비해서는 사용감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워터프루프가 한 중하, 그리고 이지워시 클렌징 폼으로 지었을 때가 중상 정도 나왔습니다. 지성, 건성 같이 사용해 봤을 때 아르비엔과 비슷하다. 번들거림이 적었다. 중상 정도. 백탁 지속력은 사용했던 무기자차 중에서는 제일 짧았다라고 지성님이 해주셨어요. 로션처럼 잘 발리고 쿨링감이 굿. 순하고 클렌징 잘 되는 반토너 무기자차. 민감 피부 그래서 추천합니다. 아토팜의 선 로션이에요. 무기자차 총함량도 좀 높지 않은 편이고 워터드롭 제형이라서, 묽은 제형이라서 이게 한 3개월이 지나면 역과가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제형이니 3개월 이내 빠르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징크마일드 선크림 징크옥사이드만 사용을 해서 19.2% 무기자차 함량을 사용해서 되게 많이 사용했죠. 높게 피부장벽 성분 잘 사용했고 워터프루프가 하, 물에 약하고 클렌징 폼으로 지었을 때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거죠. 묵직한 수분 크림을 바르는 느낌으로 무난하게 누구나 발라도 좋은 사용감이었다. 스킨케어 바르는 것 같은 톤업 선크림. 워터프루프 안 되고 클렌징 폼으로 잘 지워져요. 피부 편안함이 최고 장점. 라운드랩입니다. 2021년 버전 리뉴얼템. 자, 유기자차 성분이 예전 제품보다 더 다양해졌다는 게 달라진 점. 두 번째 있는 게 다이부틸 아디페이트. 유기자외선 차단제 용해력이 좋은 오일로 퍼짐성도 좋다. 그러니까 사용감이 좋죠. 물에 강하냐 약하냐는 중상 정도고 이지워시도 중 정도. 발림성 상, 번들거림 적음 상, 눈시림 무, 백탁 무입니다.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샤샤샥 발리는 제형과 발림성. 워터프루프가 강해서 2차 클렌징이 필요하다. 건조한 만인 느낌이면 비추천이고요. 역과가 떨어질 수 있는 제형이라서 3개월 이내에 빠르게 쓰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보타니티의 유기자차입니다. 자, 네 가지 유기자차의 꿀조합. 얘네들이 들어가면 눈시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용감도 좋고 자극도 적고 수분크림처럼 바르는 사용감에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터프루프도 중하. 클렌징 폼으로 지웠을 때 한 중 정도. 발림성, 번들거림 다 상이죠. 눈시림 없고 배탁 없습니다. 기초 바르듯 바르는 에센스 제형 유기자차.
노 워터프루프. 그래서 클렌징이 비교적 잘 된다. 쿨링감 있고 촉촉하고 번들거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 추천템이고요. 제형 특성상 역과가 빨리 떨어질 수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사용 추천드릴게요. 한국 선크림과 해외 선크림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딱 규정 지으면 이거예요. 무기자차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건 한국 선크림. 그러면 해외 선크림의 특징은 뭐냐? 장점은 제형 안정성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 포커스를 두어서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성분도 사용을 많이 한다. 고함량으로.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제 상대평가를 해외 선크림 안에서만 할 거기 때문에 추천 비추천 성분 기준이 약간 국내 선크림과 다릅니다. 자, 먼저 유명템이죠. 로레알 UV 퍼펙트 선스크린 톤업인데요. 혼합입니다. 혼합자차. 산호유해 성분으로 제가 비추천하는 성분이라 추천하기는 어렵고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의 용해를 높여주고 이제 제형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고함량 사용했기 때문에 아쉬워요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빗인데요. 아이들까지 쓰는 저자극 선크림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선크림이라 제가 사봤고 또 인비트로까지 찍어봤는데요. 혼합 자차입니다. 그런데 성분상 프로필렌 글라이콜, 선크림의 제형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자외선 차단에 필요한 성분이긴 하나 두 번째 들어가 있으면 추천하기는 어려운 제품입니다. 다음 선크림은 요거 바나나 보트예요. 울트라 스포츠 선스크린 로션. SPF 100. 유기자차입니다. 유기자차로 부틸 메톡시디 벤조일메탄, 옥토크릴렌, 벤조페논3예요. 함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SPF 지수가 높겠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파라벤으로 방부제를 사용했다는 점과 PEG가 고함량이라는 점, 좀 자극 있고 눈실이 많아서 사용감까지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워요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비올의 선크림 UV 아쿠아 리치 워터리 에센스를 봤는데요. 사용감은 정말 상, 번들거림 없음 상이나 산호유해 성분 사용했다는 점, 아이소세테스 20, 뭐 BHT 향료 등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쉬워요로 두었습니다. 자, 다음 선크림은 키스 마이 페이스. 요 선스크림 요거는 되게 해외 유명템이라 직구를 해서 사봤고요. 혼합 자차고요. 또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했어요. 3%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죠. 이게 이제 산호유해 성분. 워터프루프는 그냥 물로만 대도 쓱 지워져요. 약해. 그리고 클렌징 폼으로 너무 잘 지워지는 프라이머 바르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성님은 냄새가 안 좋다라고 했고 눈시림이 이거 제가 바르고 운동을 해봐서 땀이 흘러내리잖아요. 눈에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몸살이 날 정도. 자, 총평. 번들거림 없음. 이지워시 타입의 혼합자차고요. 눈시림 민감한 사람은 주의. 다음은 라로시포제입니다. UVAB 차단 성분을 매우 다양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실리카를 고함량으로 사용해서 유분 조절을 했다. 흐트러짐이 없어. 그대로 있죠? 이건 바닷가 갈 때 바르면 돼. 이런 거. 클렌징 폼으로 잘 안 지워져요. 물 제형의 에센스를 바르는 듯이 발림성 너무 좋음. 많이 바르면 번들거림이 있어서 나 여름에는 못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워터프루프 잘 되는 유기자차 선크림. 눈시림이 있고 제형 안정성이 높은 유기자차로 아벤느 썬 미네랄 크림. 무기자차 티타늄 디옥사이드로만 만든 선크림이라 너무 신기해서 제가 샀어요. 실키한 사용감인데 저온에서 굳는 안정성이 좋은, 부드럽게 발리고 필름 형성 능력이 좋은 세 가지 이런 거 아주 골고루 잘 사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에 어마무시 강한 거 보시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이면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곳곳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선크림 바르듯이 바르잖아요? 그럼 완전 하예요. 밀림이 너무 심하고 뻑뻑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유분감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두껍게 발리는 베이지색 크림 제형, 워터프루프 기능의 무기자차 톤업 선크림, 커버 기능이 살짝 있으나 밀림이 너무 심해서 난감, 번들거림이 많아서 수부지와 지성은 비추천입니다. 먼저 아이오페 UV 쉴드선 프로텍터 꿀조합 유기자차 성분 있죠? 그거를 썼어요. 비올의 요런 애랑 비슷해서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꿀라두 UV 클리니카 선크림인데요. 두 번째 에칠엑실 메톡시나메이트, 세 번째가 4메칠 벤질리덴 캠퍼. 산호 유해 성분인 에칠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를 고함량 사용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아쉬워요. 다음엔 AHC의 세이프 온 톤업선 세럼입니다. 혼합 자차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유기자차를 같이 사용을 했죠. 아스코빅 액시드와 칼라민은 미백 진정 성분으로 사용을 한 걸 볼 수 있죠. 워터프루프, 물에는 좀 강하게 클렌징 폼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유분기가 좀 있는 편이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번들거림이 있었다. 건성이 써야겠죠. 부드러운 에센스 제형의 톤업 혼합 자차. 유분기가 좀 있어서 지성은 비추첨이고 제형 특성상 묽은 제형이라 역가가 떨어질 수 있어서 3개월 이내 사용 추천합니다. 듀이트리 모이처 리페어선. 자, 올해 리뉴얼이 돼서 새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한국콜마 제조입니다. 로션처럼 발리는 민트 컬러의 톤업 혼합 자차도 보증상을 받았는데 SPF 62.8에 물에는 약한 편이고 그나마 좀 잘 지워지는 편이라 중상 주었습니다. 살짝 반톤업이에요. 촉촉함이 있어서 여름보단 겨울에 좋을 것 같고 지성에게는 번들거림이나 발림성이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로션 제형의 반톤업 혼합자차. 바를 때 밀림 주의. 건성에 적합한 제품. 자, 다음은 닥터슈라 크림입니다. 가임상 받았을 때 SPF 52.8. 징코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굉장히 높아서 이건 처음에는 이게 무기자차인 줄 알았는데 유기자차가 살짝 뒤에 살짝 들어갔더라고요. 혼합자차로 분류를 했어요. 물에 강한 편에 클렌징 폼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편이고 백탁이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밀착력이 되게 좋고 번들거림이 거의 없었다. 백탁 있는 워터프루프 짱 선크림. 2차 클렌징은 필수고요. 두꺼운 제약으로 밀폐력이 높아서 톤업 크림용으로 쓰고 싶어 한다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메이크프렘인데요. 작년에도 추천했던 제품 그대로입니다. 본임상은 52.4 정도 자차 성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코팅된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사용했고요. 유기자차 꿀조합 삼형제 이거 사용해서 눈시림도 없으면서 발림성도 좋고 그랬던 반톤업 촉촉 혼합자차. 메이크업 궁합 굿 건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템. 메이크업 베이스나 비비크림 같은 선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듀이트리 코스메카 제조 신제품으로 굉장히 특이해요. 무기자차 원료 제형 모두 논나노고요. 베이지색의 크림 제형인데 되게 이게 두껍다. 온니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부틸 옥틸 살리실레이트 부스터 고함량 사용했습니다. 논나노 제형이라 두껍게 발린 걸 볼 수 있고 물에 엄청 강해요. 상 세미매트 비비 파데 바르는 느낌인데 너무 뻑뻑하고 무겁고 유분기는 없고 붉은기도 그렇게 커버 잘 안 됐다. 매트한 비비크림 바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서 잿빛이 살짝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적이 딱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총평. 밀착과 지속력 높인 커버용 선크림이다.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나 2차 클렌징 필요하고요. 지성과 지복합성에 적합해요. 목적은 뭐냐? 자외선 차단도 잘 되는 비비크림을 고르고 싶을 때는 추천합니다. 한스킨 선커버 쉬머링 선베이스 코팅된 티타늄 디옥사이드 사용했고 보론 나이트라이드 이걸 사용해서 반투명성을 제공해서 투명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밀착력 부드러움 제공. 워터프루프도 강하고 이지워셔블은 정말 안 돼. 이게 현미경 보시면 펄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점은 피부결을 예쁘게, 이건 정말 탁월했고요. 마무리는 보송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번들거림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자차 기능이 높은 메이크업 베이스다. 제대로 차단하고 싶다면 보통 매베에 2배 이상 양을 발라야 돼요. 펄이 있어서 2차 클렌징도 필요하고 건성이면서 피부 좋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광출제. 팍트올가 100 선크림. 일단 원료 제형 모두 논나노이고요. 본임상 받아서 50 이상 PFA는 12.06 정도 되는 베이지색의 크림 제형. 이게 알로에베라 입즙 사용한 게 좀 특이하죠? 2년 전보다는 워터프루프는 좀 높아졌고 중상. 이게 왜 무기자차인데 갑갑한 느낌 없고 부드럽고 촉촉한 로션 제형. 워터프루프와 지속력, 톤업 지속력도 좋은 무기자차. 건성 추천
파데궁합 굿, 노파데시 토너크립처럼 사용 추천. 자, 2021 선크림 타버 부탁하겠습니다. 종류별로 훑어봤는데요. 종합하여 묽은 제형, 두꺼운 제형별로 추천 목적을 딱 집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타버 부탁입니다.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유수분 발렌스와 클렌징이 잘 되는 토너 무기자차! 한국 콜마 제품으로 리뉴얼 되었고요. 본임상 67.9, PFA 20.43을 받았습니다. 연핑크 크림의 제형입니다. 칼라민 사용한 거, 진콕사드 고함량 코팅된 TiO2 사용했고요. 부스터 고함량 사용했습니다. 무기분체 분산에 도움을 주는 오일인 프로필 헵틸 카프릴레이트 사용했고, 다이실록세인은 저점도의 휘발성 실리콘 오일이에요. 매끄럽게 해주고, 카프릴릴 메티콘도 뭐 끈적임 줄여주는, 호환성 높여주는 성분들입니다. 워터프루프 중, 이지워시 클렌징도 한 중상 정도. 사용감이나 워터프루프 이지워시 이게 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많은 제품이고, 예전보다는 더 촉촉함이 가미된 것 같다. 촉촉함, 수분감이 더해진 논나노 무기자차, 순하고 클렌징 잘 되는 톤업 선크림이고요. 워터프루프가 중 정도, 수부지 추천템입니다. 자, 두 번째는 PFA 차단지수 높은 에센스 제형의 유기자차 사이닉입니다. 가임상 결과가 57.6, PFA는 25.01. 국내 제품 가운데서는 PFA가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명한 에센스 제형으로 이게 뭐냐, 비오레, 달바, 라운드레, 보타니티 비슷한 제형 사용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스팅 성분과 에탄올이 빠졌습니다. 유기자차 꿀조합 4가지에다가 1가지 유기자차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폴리메틸실 세스큐옥세인은 메꿔주는, 표면 실키하게 만들어주는 물에 강합니다. 거의 그대로 클렌징 폼으로 지웠을 때는 역시 지워지지 않는다. 유분감이 처음에는 많이 느껴지는데 금방 흡수되는 느낌이다. 에센스 제형의 워터프루프 유기자차, 국내 선크림 중 PFA 수치가 가장 높아서 추천하고요. 촉촉하나 번들거림이 적은 편이다. 수부지 복합성 추천템. AHC 본임상을 받아보니 SPF 63.6. 요게 근데 제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핑크색의 캡슐 같은 게 들어있으면서 칼라민을 사용해서 약간 연핑크 색을 내었고, 실리콘 파우더로 실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5가지 유기자차 성분을 사용했어요. 특이한 게 미백관유 성분을 좀 다수 사용을 했는데, 베타알부틴보다 광안정성이 좋은 성분이거든요. 안티에이징을 주는 선크림이다 라는 전체적인 성분 궁합을 한 걸로 보입니다. 클렌징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성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바르면서도 시원하고 부드럽고 가볍다. 분홍색 알갱이 같은 게 있는데 바르면 바로바로 녹아줘서 신경이 거슬리거나 자극이 있을 만한 그런 캡슐은 아니다. 제가 정확히 목적, 추천 목적을 드렸습니다. 투명 밀착 유기자차 선크림. 기초 바른 듯 이게 뭐지? 발랐나? 싶은 제형. 여름에 수부지 지성. 가볍게 바르기 좋다. 묽은 제형은 역가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3개월 이내 빠르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지워시 톤업 온가족템, 또 민감 피부 추천템입니다. 메이크프렘, 한국 콜마에서 제조한 신제품입니다. 징크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사용한 무기자차가 논나노이고 연한 핑크색을 띠는데, 이게 칼라민입니다. 진정 효과를 주는 성분이죠. 프로필 헵틸 카프릴레이트, 다이카프릴리 에터, 제형 안정성을 돕는 성분들, 오일들 사용했습니다. 알레르기 성분이나 착향제나 뭐 이런 성분들이 없어서 온 가족템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봤고요. 물에 약한 편, 클렌징 폼으로 지웠을 때 잘 되는 편입니다. 사용감이 파우더리한 로션을 바르는 느낌인데, 유분기가 좀 있지만 바로 흡수되면서 파우더리함만 남는다고 이제 수부지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파우더리한 로션 타입, 이지워시 가능한 토너 무기자차 선크림, 지성 외에 뭐 수부지, 건성, 민감 피부도 사용할 만한 무난한 사용감. 이번엔 워터프루프 지속력 좋은 토너 선크림입니다.
디어다리아 3년 동안 추천하는 선크림이고 제품 자체로 임상 보고서를 요청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준 브랜드가 이제 여기입니다. SPF 51.6, PFA가 19.2, 코팅된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사용한 것 같고요. 부스터 두 가지를 사용했죠. 그 매끄럽게 하는 폴리메틸실 세스큐옥세인 이것도 잘 적당히 사용했고 선케어에 적합한 오일들 또 끈적임도 줄여주는 실리콘계와 탄화수소계 호환성을 높여주는 이 두 가지 오일을 사용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물에는 좀 강한 편이고 클렌징이 아주 잘 되지는 않는 정도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에요. 토너 크림처럼 바르기 딱 좋은 정도 부드럽고 촉촉한 로션 제형 워터프루프와 지속력까지 좋은 토너 무기자차 건성 추천 파데궁합도 굿 노파 대시 토너 크림으로 사용 추천합니다. 커버도 되면서 촉촉 타입의 이지워시 선크림입니다. 닥터올가 프리미엄 선 프로텍션 크림 적당히 민낯 같은 커버력의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징크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가지를 사용한 무기자차인데 본임상을 받았습니다. SPF 58.7, PFA는 12.31, 베이지색의 크림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색 산화철, 황색 산화철을 선크림에다 퐁탄 정체성으로 보시면 돼요. 알로에 베라 입술이 첫 번째 있는데 수분과 진정이란 면에서는 잘 사용했다라고 보여지는 함량입니다. 피부 호환성 좋은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물에는 한 중간 정도의 강함, 또 폼클렌징 사용했을 때는 잘 지워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분감이 높아 촉촉하고 광채 효과가 있으며 지속력이 나쁘지 않았다. 흡수가 좀 더딘 편이다. 마스크 묻어남은 살짝 있습니다.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나로 이지워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촉촉 광채 무기자차. 피부 타입은 건성과 악건성 또는 이제 40대 이상 4060에게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4개월에 걸친 선크림 대장정으로 일단 다 찍었고요. 일단 제가 올해 포커스를 맞춰서 넣으려는 건 다 넣었는데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확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SPF, pH수, 나노 온나노의 자료 확보 여부, 제형, 사용감까지 또 피부 타입까지 맞춰서 탑오브탑 뽑아봤습니다. 선크림은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제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선크림을 추천하는 점 그럼 여름에도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빠밤.